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 부산 뉴스입니다. 북상종인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자정 무렵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도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사이 고비를 맞을 전망인데요. 많은 비와 함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가 넘는 강풍도 예상됩니다. 광안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윤아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네, 저는 현재 수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이다 조금 전부터 다시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는 바다와 맞닿은 지역부터 점차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파도도 높게 일고 있어 부산에 태풍이 북상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에는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조금 전인 8시에는 부산 내륙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밤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많게는 40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시간당 70mm 이상의 장대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부산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새벽 2시쯤으로 이때 부산에 가장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를 넘는 강풍도 예상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많은 부산 해안가에는 건물 사이에서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빌딩풍으로 인한 간판이나 야외 설치물의 추락, 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오늘 낮부터 부산항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김해공항에서는 현재 항공기를 모두 다 항공기 20여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등 바닷길과 하늘길 모두 막힌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비상상태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산사태와 홍수에 취약한 지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도 112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밀락수변공원에서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